베스트 샷 메이커라고 박재영 아나운서가 소개를 했던 최호일 선수인데요. 시작부터 아, 네, 날카롭습니다. 날카로운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자, 더블 쿠션 올려보내면서 첫 득점. 1점. 굉장히 어려운 공을 갖다가 네,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허정한. 아하. 아, 더블 쿠션으로 올라가나요? 올라갑니다. 아, 올라갑니다. 예.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허정한. 최호일 선수 옆으로 대회전. 자, 이 공이 아, 들어갔어요. 오. 리버스 핸드 받아줍니다. 아, 끌었어요. 멀찌감치 돌아오는 공 길게. 득점됩니다. 네, 방금 이런 기술들이 사실 약간 힘이 아닌 약간 기교를 조금 쓴 상황이거든요. 예, 멀리서 끈다고 해서 그냥 힘을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너무 세면 전진력이 앞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더 많은 힘을 써야 되겠죠. 어, 키스가 났는데 쫓아갑니다. 득점됩니다. 3점. 굉장히 씩씩하신 분이시던데요. 네. 예. 좋아요. 4점. 네. 연속 넉점. 그럼 매력이 있으신 거죠? 남의 걸 이렇게 잘 뺏어오는. 아유, 많이 배워야죠. 자, 5점. 다시 한번 더블 쿠션 들어가면서 연속 5득점. 왼쪽 회전을 보고 있어요. 네. 키스 빠지면서 어, 네. 들어갑니다. 연속 6득점. 신공이군요. 네, 키스를 굉장히 두껍게 처리하면서 수구의 회전력을 또 극대화시켜서 끌리는 현상을 밀어치기로 커버하면서. 아, 그렇군요. 네. 자, 옆돌리기 길게. 아, 이 공도 오, 득점. 1점. 네. 성격이 예민하신 분들이 꽤 많죠. 예. 자, 지금은 횡단 형태로 8점. 내려보내면서 8득점. 서바이벌에서의 하이런은 강자인 선수가 기록한 16점이었거든요. 네. 자, 지금 공 볼까요? 짧게 떨어져도 여유가 있습니다. 9점. 이 공 들어가면 10점째인데 자세가 조금 불편해요. 그래도 굉장히 유연하신데요. 3 쿠션 돌아 나오는 공 득점으로 갑니다. 10점. 10연속 득점. 인공 바라보면서 코너 쪽 깊숙이 진입을 했고요. 득점 됩니다. 네, 아주 잘 찼습니다. 16점이고요. 코너 돌아 나오는 대회전. 자, 이 공이 짧게 나오는군요. 네. 서서 득점 됩니다. 1점. 하, 그렇군요. 3점. 네, 오, 들어갔어요. 겨치기로 갈까요? 오, 섬세하게 가네요. 아, 예. 얇은 공으로 가는군요.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4점. 안쪽으로 지금도 진입하는 방향 나쁘지 않아요? 네. 5점. 직접 바라보는 공입니다. 네. 자신이 있어요. 6점. 6연속 네, 득점. 네, 리듬을 탔습니다. 네, 한 5나 15 정도에 다칠 것 같습니다. 네, 딱. 자, 지금 당구 이제 중급 정도 보시는 분들은 네, 말씀하신 네. 그 포인트들을 알고 계실 텐데. 네네. 최대로 끌어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늘어지는 흰 공 마지막까지 회전. 넉넉합니다. 4점. 지금 한 명 한 명 나가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했죠. 첫 공을 맞춰야지 2점. 2점이 있고 3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 이 좁은 틈을 노렸어요. 정확하게 네, 파고듭니다. 들어갑니다. 네. 바깥 돌리기를 하자니 회전을 줄 수가 없고 그대로 큐를 오, 거의 세웠습니다. 네. 슈트로 잘라내야 되는데요. 볼까요? 키스는 오, 빠졌고 네. 내공
완벽하게 떨어집니다. 네, 굉장히 잘 쳤습니다. 아깝게 밀지 않고 짧은 샷으로 해결했습니다. 아, 지금은 키스 만날 수 있나요? 만날 수 있나요? 예, 이 키스가 아주 좋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들어갔어요. 네, 네. 그만큼 또 당구를 잘 치기 때문에 그럴 수. 그렇죠. 네. 3뱅크인데요. 여기서 최호일 선수도 네. 행운이 찾아옵니다. 나도 당구 좀 쳤다. 당구 신이랑 좀 친하다 뭐 이런 이야기 같아요. 자, 세워서. 좋아요. 완벽합니다. 자, 직접 공략을 하는 공인데요. 짧게 내려옵니다. 짧게. 짧아요. 네, 짧았습니다. 아, 이제 허정원 선수를 네, 신경을 쓰는군요. 네, 그죠. 네. 뱅크샷을 시도합니다. 허정원 선수 좋아하는 공이거든요. 네. 자, 장 이후에 빨간 공 걸려요. 역시. 깔끔하게 풀어냅니다. 주특기 공입니다. 그러면서 온뱅크 쉬운 공이 나왔습니다. 야, 허정환 선수가 최호일 선수의 회심의 수비를 이렇게 뚫어버립니다. 였는데 자, 횡단 네. 내려갑니다. 좋아요. 됐습니다. 해결합니다. 예. 하나를 더 하나 갖고는 안 되겠죠. 리버스 공격. 네. 키스하면서 득점. 좋습니다. 김광현 선수가 이번 이닝 생존에 성공합니다. 네. 세 선수 중에 한 명만 득점을 하더라도 사실상 경기는 끝이 나는데. 네. 예. 예. 네. 결국은 이제 선두 싸움이 되겠군요. 네, 네. 옆 돌리기. 네, 회전. 코너 네. 타고 조금 짧게 늘어집니다. 좋아요. 네, 정확하게 코너에 진입하면서 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팁으로. 자, 천천히 내려가는 공 볼까요? 보나요? 됐어요. 네. 대단합니다. 네, 확실하게 포지션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